우크라 다음은 우리라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지대공 방공 시스템 아이리스 TSLM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최신 방공 무기 아이리스 TSLM은 8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군용 트럭의 발사대와 레이더 차량 및 지휘 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효사거리 40km, 최대 요격고도 20km에 달합니다. 아이리스 TSLM 방공 시스템은 전투기, 헬리콥터, 크루즈 미사일, 제트기 포격, 무인기, 안티 레이더 미사일과 폭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목적 지대공 방공 시스템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결정은 아이리스 TSLM의 활약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제공한 아이리스 TSLM으로 우크라이나는 110개 이상의 목표물을 격추했으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에 대한 100% 명중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리스 TSLM을 제조하는 독일 방산업체 DL그룹은 현재 유럽 국가들의 많은 주문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3개에서 4개, 2025년에는 최소 8개의 아이리스 TSLM을 생산할 계획이며 아이리스 T용 미사일 생산은 올해 400에서 500개로 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